어젯밤 이 친구 집에서 이 부부 집에서 1박 친세를 치고 사실 좀 출발을 오늘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오늘 밤에 출발할지 원래는 오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도 아내 친구인데 저희도 필리핀에서 만나서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를 했고 근데 여기도 필리핀에서 만난 거예요. 세부에서 둘이서 어학연수하다가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필리핀 커플. 사라가 모라카이 어떠신지 어떻게 때 그랬던데요? 아 진짜요? 소다 어떠신 모라카이 싫어나갔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수 씨가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가 보라카이 가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세부의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세부에서 지내는 동안에 보라카이 놀러 가자 그랬는데 그 보라카이에서 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손님으로 와서 그래서 처음 아내랑 만나게 된 어떻게 보면 저희를 연결해 준 또 친구네. 아내 친구분 예, 지금 저희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이 친구가 세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영어 공부를 이제 아내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세부를 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내 보고 보라카이를 가자 그지? 보라카이 있고 그래서 결혼 전이죠. 우리 저기 제주씨도 그때 둘이서 보라카이를 놀러 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있던 식당에 이제 아내가 밥을 먹으러 왔죠. 그러면서 저희 인연이 시작돼서 우리를 연결해 준 고마운 친구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코치모 세부대. 세부에서 그 영어 연수하는 기간 동안에 만난 게 지금 아까 농사를 짓는 그래서 연애가 돼서 시집을 이 나고야로 와서 지금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세부에서 응? 에이고 뱅교 시나이데 응? 랭아이시대 응? 공부를 안 하고 그 이제 남자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거야. 오늘 점심은 테바사키라고 그래서 그 나고야에 보니까 유명한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소. 되게 달달한 미소인데 그 미소가 유명하고 그 미소를 이제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 점심 때 영상을 찍진 못했는데 우나기 장어 덮밥인데 거기에 이게 오차물을 부어가지고 같이 먹는 좀 특색 있는 그 장어 덮밥 히츠마부시라고 하네요. 히츠마부시라는 좀 그런 장어 덮밥이 유명하고 왔으니까 나고야에서 유명한 먹거리들을 좀 경험해 봐야죠. 에휴, 세부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아이야 에이고 뱅교 에이고 와 여기서 소바 만드는 기계 소바 머신 와 소바 너무 그거 시켜요. 소바는 시켜요. 소바 너무 시켜요. 이거 이 테바사키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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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요 스타일 또 사라가 맛있게 먹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식당 안에서 지역 특산품을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본 적은 있지만 일본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고야에서 나오는 이 사감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만드는 여러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감이라는 레스토랑인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데 뭐 전국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구는 아닌 것 같고 이 나고야를 중심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러한 나고야 음식을 위주로 팔고 있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입니다. 새꽃이 맛있다네. 네. 응, 가만히 너 무슨 사님 뭐. 응? 네. 백일씨. 아, 이 단다상모.
そうだね。フィリピンに感謝。そうですね。 우리 필리핀에다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필리핀 감사합니다. 아, 이게 돈가스 같은 건데. 이거 고래가 토리야, 토리야 붓다야? 붓다. 붓다. 아, 붓다. 돈가스 같은 스틱 돈가스인데. 나고야 그 미소. 로 만든 미소를 뿌려서 만든 그 돈가스고요. 이게 바로 유명한 나고야에서 테바사키 닭 날개 요리. 어, 영롱하다. 자, 그럼 먹어봐야죠. 자, 일단 손을 좀 씻고 아까 농사를 좀 쳤더니 아우, 어우, 뭐 슈 깎으시다 까라 아마 아우 녹여. 오늘 아까 했다 했다 쳤다. 자, 일단은 그 테바사키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어,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좀 덜 느끼하고 되게 맛있네. 이거 뭐야? 아카미소다요네. 나고야 미소? 아카미소, 아카이 미소. 나고야 나고야 스타일 미소인데 찍었다는 우동. 나고야 스타일 미소. 아카미소って 이름이야. 아. 자, 이번에는 타레. 이거는 무슨 미소야 이것도? 미소. 타레. 아. 미소야 그래. 타레. 타레. 미소와 소이 소스. 소이 소스. 아, 이거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를 이용한 닭 날개. 난 이게 더 맛있어. 고치가 먹고 있지. 야, 이거네. 아마이. 아마이 같아도 달지만 되게 깊은 맛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보다는 소금보다는 이게 맛있네요.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다. 아, 맛있다. 그리고 미소가스. 그러니까 된장 돈가스. 맛있어? 맛있어. 사라, 맛있어. 정말? 응, 정말 맛있어. 진짜. 정말 잘하네. 맥주 당기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를 너무 짜이네. 비루. 맛있어. 근데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아, 나고야에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걸 안 먹고 아까 우동을 먹었었어요. 그 미소를 만든 우동. 이거 테파자키는 아니지. 테바사키는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네요. 자, 이 나고야에도 왔으니까 이 나고야 미소 된장이죠, 우리말로. 미소를 사용해서 만든 우동을 먹어보는데 이 나고야의 그 미소의 특색이 있대요. 친구 우리 제수 씨가 알려줬는데 일단 3년 이상 숙성을 했고 보통 그리고 좀 단맛이 강하지만 굉장히 깊은 맛이 있다. 좀 된장 맛이 좀 세다. 이게 나고야 그 미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좀 센데 진짜. 전혀 안 단대요. 전혀 안 달고 이게 미소가 역시 좀 일본에서 미소수 먹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한국의 된장국이라든지 청국장보다 좀 되게 마일드하다는 느낌 받거든요. 정말 맛이 깊네. 이 면이 맛있네.
나고야 오시면 꼭 이 테바사키 드셔야 되고요. 맥주랑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소 우동도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왜 그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맞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오시! 엄마! 오시네.